요즘 이제 날씨가 쌀쌀하고 이제 월동 사양도 곧 들어가고 평상시는 자극 사양이라 해갖고 지금 피딩통을 쫙 공장마다 이렇게 해놨죠. 한 200, 한뭐 4, 50군 되는 거다 거의 다 피딩통을 이래 사양기를 달아놨어요. 이러니 많이 편하죠. 지금 뭐 전업으로 뚜껑 열면은 벌통 내부 온도 열도 손실 있고 또 열고 닫으면 벌도 뭐 가능 웬만해서 끼워죽고 이러니까 노동력 절감되고 벌통 내부에 열 손실도 좀 막아주고 그러면 뭐 저녁마다 운동 삼아 한휙 돌아다니면 한 200통 주는 거 잠시 줍니다. 다른 분들은 다 피딩통 뭐 쉽냐 어렵냐 이러는데 저는 뭐몇년 전부터 일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말통이 한 18kg 정도 되는데 이게 4개하고 저기 반말통 그러니까 이게 뭐약한 20kg 잡으면 80, 한 90kg 가까이 되는데 저녁에 봉장 쭉 가면서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돕니다. 또이 자극 사양은 많이 주면 안 되고 지금은 산란을 좀 최대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양을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유밀기 밖에서 꿀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유밀기라 생각하면 됩니다. 요걸 한번 보자. 지금부터 한번 줘볼까? 지금 뭐 잠시 지금 15통 주는데 한 4분 남짓 걸리네요.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뭐 양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절대 그 월동 사양 아닌 사양은 많이 주면 안 돼요. 지금은 최대한 산란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사양을 그냥 한꺼번에 훅 해버리면은 먼저 애들이 그 출방하고 난 빈방에 산란보다는 꿀을 먼저 채워버리면 손해죠. 지금은 물론 저 윗지방은 지금 아마 월동 사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쪽은 아직까지도 뭐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피딩통을 해놓으면은 뭐 15개 정도 주는데 4분 걸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 뭐 그렇게 계산하면은
한 150개 주는데 한 40분, 뭐 30분 정도 이제 주면 돼요. 상당히 이게 좀 편합니다. 그리고 양을 벌통을 안 열고 열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에도 허리가 덜 아프고, 그 뚜껑 저 열고 닫는 거 저것도 예산일 아니거든요. 피딩통 이거 사용하는데 상당히 위로 씁니다.